시끌벅적한 세상 속에 제 인생을 알려줄 끝판왕들과 함께하는 시간 컬투쇼 연간 프로젝트. 제가 큰형님이요 하면 다같이 온다를 외쳐주십시오. 큰형님이 온다. 와버리셨습니다. 와버리셨어요. 온다가 아니라 왔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백만 제자를 거느린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참 스승. 와 정말 대단한 공무원 시험 합격은 전환길. 전환길. 아 업체명 말할 뻔했잖아요. 합의 안 된 거 자꾸 하시면. 예예예. 예, 예, 예. 예, 죄송합니다. 한국사를 넘어 인생을 강의하는 분이죠. 스타 강사 바로 전환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컬트 쇼에 나오셨다는 것은 이제 전국민적으로 이제 스타가 되셨다는 것인데,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환길입니다. 네. 네. 야, 조금 더 길게 자기 소개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언뜻 지금 막 보라를 키신 분들은 이연복 선생님 나오셨다. 아니면 도울 선생님이 머리를 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연역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네네. 싶어요. 네, 저는 요즘 너무 핫 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그 포털에 실검의 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포털 실검 4위까지 올라가 있고 방송마다 계속 뉴스 나오고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공무원 한국사 강의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 일부가 이제 올려지니까 맞아요. 이제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한 1억 4천만 총 합의. 네. 그래서 구독자도 한 30만 넘고 이러면서 청년들에게 공무원 수험생을 넘어서 대한민국 청년이나 MZ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제 강의에 있는 그 어떤 메시지 어떤 성공에 대한 메시지 제 삶에 이제 저는 단적으로 말하면 딱 두 가지거든요. 가난하게 자랐고 가난을 극복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사업을 해서 실패했어요. 학원 사업 출판 사업에서 그리고 이제 빚듬이 앉았죠. 그리고 신용불량자 생활 10년 하고 그리고 또 그 실패를 또 극복하고 금방 소개받은 대로 예, 또 다시 강의로 해가지고 1타 강사에 올라오고 그리고 TV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진짜 유튜브에 있는 것들 책으로 냈거든요. 예, 그래서 책으로 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고 내 인생 우습지 않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의 어떤 그 모토죠. 예. 그리고 지금 너무 길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인터뷰할 게 더 이상 없어서. 다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일단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베스트셀러지만 뭐 제 책도 베스트셀러가 된 지 좀 됐지만 약간 경쟁이네요. 양쪽 베스트셀러 모셔놓고 가운데 진행하기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 앞에 이 말투가 저는 제 책의 어떤 모토랑 되게 비슷하네요. 뭐죠? 저는 이제 그냥 즐기려고 뭐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 이 우주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 그렇죠. 요즘 MZ 세대들 보면은 이제 좀 우울한 분들도 자존감도 많고. 많이 떨어지고. 네, 그 자존감 떨어지고 해서 뭐 그러냐 세상에 비교하지 마요. 어느 누구도 네가 세상 유일한 존재 아니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직지심체. 그게 우리 직지심경이라는 게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데 그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에요. 맞아요. 현재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 가까이 된다더라고요. 그럼 왜 1조 원이 되느냐 하면은 온 우주에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래 따진다면은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뭐 내가 뭐 잘난 거 있나 내가 뭐 가진 것도 없는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 개인은 세상에 똑같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온 우주에서.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자네 한 명 한 명 한 명 우리가 다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야, 야 지금 우리. 아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몇 조가 있는 거예요. 거의 100명 모였으니까 100조야 100조 지금 100조. 네, 야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통찰하시고 어떤 그 유튜브 내에서 너튜브 내에서 동기부여. 대한민국 대표 동기부여 또 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자존감을 네. 올려드리는 유일한 우리 1타 강사신데 대단하신 게 지금 베스트셀러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 수익금 전액을 모두 기부하신다고 합니다. 와, 와 진짜요? 그거는 제가 원래 처음에 의도했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어떤 예, 그 다른 인간적이네요. 유명한 저자분이 어 그분도 마찬가지로 기부했다 하길래 어 그래? 나도 할게 이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해버렸는데요. 야, 그 저는 궁금한 게 예. 이거를 그럼 기부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베스트셀러가 됐나요? 아니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 뒤에 기부를 하겠다라고 밝히셨나요? 와, 디테일하시다. 네. 궁금해서. 그게 비슷한 측점입니다. 아, 그 측점쯤에. 예, 맞습니다. 예. 아, 네. 뭐 수익이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책 이익 수익이 굳이 뭐 그렇게 얼마 많이 난다고 해도 기부하시는 게 얼마나 뜻깊습니까? 아니, 본인이 우리 자신이 일조인데요, 사실. 아니요. 그거에 그렇죠. 비하면. 그리고 사실 오해를 좀 불식시키려고 일부러 기부한다 또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송 나왔어. 쟤 왜 나왔지? 책팔로 나왔나? 그럴까 봐. 이럴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책에 대한 모든 수익은 제가 어려운 사람 돕기로 통장까지 다 까발리기로 했거든요. 까발리기로. 예. 진짜 전문 용어죠. 까발리요. 예전에, 한국사 선생님이십니다. 네. 예전에 운동화 브랜드도 있어서 까발로라고. 까발로. 예, 예. 까발려. 네. 까발려. 기부처는 어디? 그래서, 예. 아직은 이제 정하지 않는데 어려운 학생들 돕고자. 어려워. 와, 예.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고 실제로 제 방송에 나오게 된 것도 이 책 홍보 때문에 나왔는데 이 책은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내용 담고 있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 교과서다. 어허. 청년들에게는 용기와 성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기성세대들한테는 좀 더 행복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50 넘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실패 속에서 그리고 또 삶의 어떤 깨달은 지혜 이런 걸 더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청취자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네 인생 우습지 않다 이 책 전한길 쌤의 책을 선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부에 동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거죠. 네. 살짝 좀 이렇게 몇 글자를 좀 읽어봤는데 네. 와 정말 계속 빠져서 몰입해서 읽을 것 같다는 느낌이 싹 듭니다. 그 몇 글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기면서 보신 예, 예. 몇 글자를 저한테 사인을 해주셨는데 예, 사인. 글씨도 너무 명필이세요. 글씨를 명필이세요. 네. 김태균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아, 네. 진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 제가 가끔 보거든요. 미용실에서 가면은 항상 틀어주거든요. 네. 미용실에서 갈 때마다 이거 듣는데 진짜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마음 그대로 김태균도 그렇고 우리 곽범님도 그렇고 지금 개그맨 분들이잖아요. 예, 예. 저는 제 원래 지론이 제 책에도 나옵니다. 개그맨과 개그우먼을 그냥 존경합니다. 아. 실제로 아까 제가 깍듯하게 밖에 방송 전에 인사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깍듯하게 인사해 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개그맨 개그우먼들은 또 이 방송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보는 네. 분들이 2시에 막 졸리고 올 때 정신도 차리고 되게 즐겁잖아요. 행복을 좀 들려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삶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개그맨 개그우먼들은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또는 자기는 웃지 않지만은 보는 분들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행복을 예, 주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은 제가 가끔 비유드는데 그게 등대의 삶이자 촛불의 삶이죠. 등대의 삶이자 촛불의 삶. 네. 왜냐하면 네. 언제 올지 모르는 한 배의 한 척의 배를 위해서 밤새도록 불을 붙여주려는 그 등대의 삶. 예, 예. 그리고 또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주고 빛을 내는 촛불의 삶. 촛불, 양초처럼. 근데 오늘 쌤, 네. 저는 제가 오늘 제가 제 초를 태워야 되는데 네. 멘트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오늘 쌤 목소리만 많이 들으면 돼요. 제 초를 못 태우고 있어서. 오늘만큼은 네. 양초가 아닌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재와 첫째가 되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멋있고. 우리 전항일 쌤이 네. 개그맨 시험을 볼까라는 생각도 하셨다면서요. 네. 아, 진짜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런 직업이.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사실은 능력이 안 됐죠. 아씨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씨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실 저희한테는 멘토세요. 개그맨들한테도. 왜 그러냐면 쌤 그 너튜브 영상을 보고 저기 피식대학 친구들이 민수 씨가 네, 패러디 전두기를 캐릭터로 또 좀 난리잖아요. 네, 요새 전두기를 또 양쪽으로 지금 또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떴어요. 완전히 네. 그 왜냐면 제 제자거든요. 수능 강사할 때 제 수업 들은 제자인데 그 제가 전한기를 이제 패러디해서 그냥 전두길 이런데 전두길이 더 잘 나가. 아 진짜 다음에 전삼길도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한번 준비해 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지금 수강생이 100만 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컬트쇼를 듣고 있는 분들 중 청취자가 엄청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제자들이 문자를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1676 전한길 쌤 한국사 최고의 선생님이죠. 선생님 한국사 듣고 공무원 합격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 중에 이거 들어도 되나? 되지. 아, 돼요. 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지. 아 네네.
네네. 4076님께서도 한길쌤 강의 듣고 한국사 100점 맞고 합격해서 지금 업무차 출장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한길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8529님 전한길 선생님 반갑습니다. 울 딸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너튜브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면서 저도 한길쌤 팬이 됐어요. 우리 딸 재작년에 합격해서 지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트하트. 하트하트. 네. 전국 각지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쫙 많다는 거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아, 네. 네. 실제로 제가 구청이나 동사무실 내가 잘 못 가요. 예. 한번 제가 너무 팬들이 여권 때문에 구청에 제 관할 구청에 갔었는데 여권 1층에 있거든요. 여권가가. 근데 그럼 그들끼리 또 뭐 이래 톡이 있는가 봐요. 그래 전화기로 왔다 이래 가지고 2층에서 내려오고 다 내려와서 업무가 마비 증상이 돼 가지고 구청에 가면은 우리 연예인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죠. 전화기로 쌤이 짱인 거야 그냥. 그래 제가 연암 잘 안 가고 갈 때는 그냥 이래 성글 끼고 성글 네. 성글 끼고 성글하게 야 거의 뭐 구청 가실 때는 뭐 강동원 씨랑 뭐 별반 차이 없네요. 강동원이 뭔데? 와 강동원이 뭔데? 아유 나 전환길이야. 관공서 갈 때는 뭐 BTS도 부럽지 않아. 0770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전환길 쌤 과거 99년도 지금은 없어진 대구 학원 수강생입니다. 쌤이 네. 대구에서 시작하셨거든요. 아, 첫 개강하실 네. 때가 첫 개강부터 신임 강사가 만석이 되었던 강의 처음부터 남달랐어요. 티코에서 네. 갤로퍼 벤 사셔서 좋아하셨던 맞아요. 모습 기억납니다. 제일 처음에 첫 차가 티코예요? 티코였어요. 국민차. 네. 티코에서 갤로퍼 벤까지 가도 굉장히 빠르게 네, 차가 맞습니다. 바뀐 건데 네. 지금은 무슨 차 타세요? 뭐 그런 것도 답변해야 돼요? 아, 지금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지금은 그 제네시스 GV80 타고 있어요. 그래도 수입에 비하면 소박하시죠. 그렇죠 저는 야, 대박 GV80 지금은 우리나라 네. 세단 중에 뭐 최고잖아요. 네. 최고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들었거든요. 네, 뭐, 와. 네, 세금도 엄청나게 버시니까 또 엄청나게 그럼요 됐어요. 정말 애국자인 거죠. 안 그래도 네. 이런 문자가 왔다네요. 6628님 방청중이에요. 선생님 한해 종합소득세만 15억이시라던데 오늘 입고 오신 옷도 왠지 비싸 보이는데 착각이겠죠? 아, 이거 그냥 저는 차도 그렇고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도 제자입니까?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배제는 못하죠. 생활하는데 소비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와이프 그 돈 버는 거에 기준해서 소비를 해요. 아~ 명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럼 저랑 왜냐하면은... 티셔츠 바꿔 입으실래요? 제 아내 오늘 난닝 입고 왔거든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저는 명품 이런 거 모르고 이것도 와이프가 방송 나가니까 그 괜찮다면서 이래가 깔끔하게 오늘 이렇게. 처음 입고 왔어요 새로 바뀐 겁니다. 여기저기 요즘 네. 섭외가 너무 많이 방송사마다 오시는데 네. 오늘 컬트쇼를 마지막으로 방송은 웬만한 건 잘 안 당하시겠다. 진짜요? 저희 방송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우리 한길쌤의 인생 사연 고민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2부로 넘어갑니다.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쾌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자, 큰 형님이 온다. 한국사 스타 강사, 1타 강사 전한길 형님과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아니, 게시판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 일단 난리 중에 일부인데 그 세금 15억 때문에 박소민 씨께서 와 15억? 종소세가 몇 퍼센트더라? 근데 이제 뭐 구간마다 다르니까 워낙 많이 보시니까 아무래도 맥시멈 48%에 예, 거의 50%까지 내시는 걸로 네, 제가 알고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10%를 또 그것도 지역에 또 내야 되죠. 예예예 예. 그런 것까지 하면 뭐 대충 뭐 예. 성공하고 싶다. 여기서 이렇게 매일 18년을 떠들었는데. 아, 더 떠들어야 돼요. 네, 더 떠들어야겠네. 실제로 모범 납세자상을 받으셨고 국민 건강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납부하셨고 매년이죠? 네.
매년이면 이게 딱 맥시멈이에요. 446만 원. 그렇지, 그렇지. 맥시멈. 예, 예. 그리고 합치면 1년에 5천만 원이 넘죠. 예. 그럼 뭐 저도 비슷하게 내는 거 같아요. 저도 많이 냅니다. 예, 예. 오. 예, 예. 5천만 원을 내세요? 예, 예. 비슷하게 내는 거. 그럼 덜 떠드셔도 돼요. 아! 재테크는 그러면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세금을 이제 얼마 낸다 밝혔지 않습니까? 납세 어떤 상 받은 것도 오픈했고, 네. 저도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고 또 어떤 강사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니까 제 어떤 이런 것이 오픈함을 해가지고 부담도 되죠. 그럼요, 아, 부담되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제 어릴 때 하나 로망 중에 하나가 예전에 연예인들 보면은 납세자 그 상 납세자 많이 내 세금 많이 내 순서대로 순위가 공개가 된 적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있었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성공해서 나도 이제 세금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오픈하고 싶다. 왜냐하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납세 의무. 예.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준법의 의무처럼. 예, 예. 그래서 나는 세금 떳떳하게 벌고 이렇게 세금 낸다에 대해서 오픈하면은 이렇게 듣는 분들이 또 그래 나도 다음에 정직하게 돈 벌어서 이렇게 세금 내는 거 그 세금으로 국가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하나의 저는 정말 대단한 애국자인 거죠 사실은.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애국자인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고 해서 금액 커지면 또 내기가 또 버거워지는 또 그게 있는데 깔끔하게 그냥 탁탁. 그래갖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근데요 이거 이제 그 세금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세금이요. 예, 근데 15억 세금 내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율이 그 지방세까지 합치면 50% 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저 그 어떤 편집 안 되면 좋겠는데 실제로 남는 거는 별로 없어요. 생방송에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생방송이죠. 그냥 다 나가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만 원을 벌면은 5천 원 세금 내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50%. 5천 원 가지고 이제 비용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 고소득자들 보면 와 쟤 돈 많이 벌어 좋겠다 싶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소득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세금 내고 나면 만 원 벌면은 천 원에서 1,500원 정도 남아요. 100만 원 벌면은 기껏해가지고 10만 원, 15만 원밖에 안 남는 택이죠. 그래서 뭐 세금 내는 것이 자랑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남는다 해야 되나? 그렇지는 못하고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재테크는 또 기준은 있습니다. 집은 오직 한 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많이 벌었지만 기존에 빚을 많이 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이 25억이었으니까 25억 세금 내려면 50억을 벌어야 25억 세금을 낼 수가 그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버는 쪽쪽 빚 갚는 데 다 썼고 그 뒤로는 지금 재테크 하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뭐 살아가는 데 지장 없을 정도다. 이렇게. 네, 요약을 하자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이제부터 시작. 내가 한번 제대로 돈 벌리는 걸 보여주겠다. 네. 예. 네. 네. 그렇지만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르고 있는 상황. 그럼요. 예. 아,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아, 다들 화이팅입니다. 자, 네. 0084님 고민 문자 오고 있는데 좀 선생님의 어떤 신랄한 어떤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8년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힘들게 하는 손님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네, 그만 딴 생각했습니다. 네. 아니 사람 대하는 일을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아니, 있던 말이에요. 계속 재테크에 꽂혀 계시니까. 저는 이제 하도 힘들 때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빚만 다 갚으면 제가 가장 힘들 때 일기에 보면은 빚 다 갚고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빚만 없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빚 다 갚았거든요. 지금 재테크 1타 강사로 오신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8년째 인테리어 사업하고 계시는 이분이 고민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 어떤 놈이 자꾸 힘들게 하지? 그렇지. 진짜 저는 이 방송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의지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두 부류가 있거든요. 고마울 줄 모르고 그다음 미안해할 줄 모르는 인간. 그때 상종하면 안 되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갑질하는 인간. 갑질 지금 갑질이에요 지금. 내가 낸데 이런 인간을 가장 싫어해요. 지금 이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손님 민박 불러가지고 한 대 때리고 싶네요. 아니. 자 슬슬 비속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딜 가더라도 손님이 되든 우리가 뭐 아니면 공무원 그 관공서를 가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 가더라도 오늘 그 낮에 점심 먹고 왔거든요. 네. 거기 가서 또 서빙하는 분한테 제가 그 계산은 카드로 하고 서빙하는 만 원 드리고 왔거든요. 예, 예. 너무 고마워서 잘 먹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나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언제나 저보다 더 존중하는 섬기는 자세로 항상 만나고 어떤 수학생들, 사람이든 예, 학생들 대학교 똑같습니다. 제가 강사지만은 재수 없던 학생들이지만은 다음에 공무원 될 애들이고 또 수능 강사할 때는 작년에 훌륭한
인물 대리 사람이니까 늘 저보다 그냥 존중하고 그냥 말도 잘 안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식당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 손님이 인테리어 뭐 없어 그 갔잖아요. 네네. 그 인테리어 사업하는 사람 없으면 지가 집을 뭘로 짓고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무지한 사람이야. 그렇지. 그래 이런 손님 속으로 이 사람도 있지. 아이 저 새끼 저거 아주 어? 새끼요. 인간 그자는 놈이구나. 어? 예. 개망난이구나 생각하고. 개망난이요. 그냥, 어, 그렇게 생각하면 대신에 예. 보는 대로 그러면 안 되죠. 시원하긴 한데 지금 전 국민들이 두 번 들썩들썩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분은 또 누군가의 새끼인 거죠. 아 그렇게 역시 명 MC와 양쪽 베스트셀러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아들은 누군가의 새끼죠. 그럼요. 네. 이거 생방송이죠. 네네. 네. 생방송. 이미 두 번 들썩들썩했어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아까 그 갑질하는 이런 인간 보면은. 예.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악대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어딜 가더라도 우리가 그 우리 왜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간은 전부 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네가 만든 게 뭐 있냐고. 그렇죠. 태어날 때 부모님 은혜로 태어난 거고. 그렇죠. 어? 네가 입고 있는 머리 자른 건 네가 잘랐냐고. 미용실에 그 잘라주는 분이 미용사업 덕분이고 얼굴이 뻐서 이렇게 한 거는 화장품 만드신 덕분이고 옷도 만들어주신 덕분이고 판매해준 덕분이고 그렇죠. 신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은혜고 내가 만든 걸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따진다면은 우리가 택시를 타도 기사님한테 감사해야 돼. 식당 가서 된장찌개 시켜도 된장찌개 그 제가 그 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된장한테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된장 맞는 사람도 감사해야 되고 예. 농부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판매하는 분한테 감사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어딜 가더라도 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지. 감사할 천지 천지. 천지. 그렇지. 일단 전환길 쌤 시계도 스위스에 계신 분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는 아니. 근데 유일하게 명품 이거 하나인데 이게 1,000만 원 넘는데 이것도 이제 선물 받은 거야. 아 선물이야 선물. 선물. 원래 내 시계도 100만 원 이런 밖에 없었는데 그 내가 이제 어려울 때 빚 이제 돈 빌려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제 돈을 갚았어. 그랬더니 고맙다고 또 줬어. 그래 내가 이제 금도 이제 이자를 안 받으려니까 금을 40돈 사가지고 이자 대신에 갚았거든. 저도 태어나서 금을 40돈 산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는 또 이제 또 고마우니까 또 다른 걸 그냥 선물해 주더라고. 아 서로 계속 선물 오가는 거야. 감사한 마음이. 내가 이제 그럼 이제 그 더 많이 준 그다음 이제 선물 받았잖아. 예를 들면 저거 뭐 콘도 회원권 그냥 주더라고. 와. 내가 또 그럼 이제 계산해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네. 계속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선물도 해줬어. 해주니까 지한테 이제 또 지는 또 고마우니까 지한테 시계를 사주면서 했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반드시 이거 끼고 다녀야 된다 하더라고. 아 그래서. 왜냐면 또 내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1,00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와 이렇게 선물 오고 가다가는 내년에 세금 그 친구한테 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불어나다가는 아직도 선물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인가요? 아, 아니 그 진짜 예, 이것도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된 거죠. 아 맞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고서 잊지 않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네네.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은 사람들은 보면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은 그만 잊어버리는 게 많거든요. 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지가 도와준 것만 기억하는데 거꾸로 탈무드에 보면은 도와준 것은 그 바로 잊어버리고 도움을 받으면은 그걸 무덤에 들어가니까 기억하라 하거든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내가 은혜 준 것은 모래의 색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준 것은 모래의 색을 바로 잊어버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줘라.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선물이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고 네. 아까 그 뭐 질문 답변 오래됐습니다만 여기 그게 지금 아까 금방 어디 갔지? 그 사연 하나를 지금 10분째 하고 있어서 문자가 2만 개가 쌓여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근데 이 컬투쇼도 되게 영향이 있는 라디오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1위예요. 1위. 1위. 1위죠. 네. 그럼 이 방송 프로 보는 분도 오늘부터 이제 우리 달라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분들한테 우리 주변 모든 일들 모든 분들한테 이웃이든 친구한테 감사하는 네. 마음을 갖자고. 자. 좋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잠깐만. 다 바뀌고 하면 좋지만 손정원 씨가 지금 귀에서 피가 나요. 귀에서 피가 난대. 지금 귀에서 피가 막 나고 있어요. 네. 정민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다음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좀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얘기하시면서 화가 올라오시는 스타일이셔 가지고 7808님께서 용기 얻고 싶어서 문자 남깁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서 항상 작은 거에 상처받고 힘드네요. 아, 선생님인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선생님 되고 싶어요라고 해 주셨어요. 학원 선생님인데 선생님인데 네. 자존감이 낮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들한테 받은 상처가 또 있고.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부심 있어야 돼.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영혼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학원 강사든 교사든 장소만 다를 뿐이지 가르침을 주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위대하다. 저 남길 보고 예를 들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학원 강사라고 하거든요. 왜냐 제 직업이니까. 저는 라디오 DJ예요. 그렇죠. 그래요. 잘 났다. 우리 그죠? 우리 곽권 씨도 마찬가지로 개그맨. 그죠? 네네네.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위대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먼저 귀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까 일종은 이야기했잖아요. 예예. 내가 먼저 귀하며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그러면은 내가 자신을 사랑해야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지. 예.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 그렇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존감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직업은 학생이 만든 적든 강사로서 나는 위대한 직업이다. 그리고 나는 귀하다. 너무 이런 생각을 가진 남이 저절로 자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자, 네. 4039님. 해외 출장 간 신랑이 4년 만에 돌아왔는데 며칠 뒤면 또 나가요. 오. 서로 대면대면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고민이다. 이거는 이거 진짜 어색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인생 선배님께 여쭤봅니다. 4년 만에 부부가 만났어. 야, 어색할 수 있겠다. 이건 너무 고민이다.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4년 만에 만났어. 또 간대요. 또 며칠 뒤에 또 나간대요. 네. 근데 이때 내가 뭘 말해줘야 되지? 어? 4년 만에 나누지 못한 사랑을 다 나누세요. 야! 부부잖아. 뜨겁게 사랑 많이 나누고 4년째 몰아서 한번 코피 나도록 한번 사랑 나눠보라고. 야, 생방송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왜냐면 더 갔다가는 이제... 아니 코피 나는데 왜? 코피는 방송용이에요. 아, 코피 방송용이군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거든요. 집에 계속 있으면 여행 가고 싶거든요. 여행 좀 갔다 오면 또 집에 들어오면 야, 집이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제 4년 만에 보잖아요. 늘 집에서 보세요. 꼴도 보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 나가 있다가 오면은 아, 그러니까 나가 있는 자체도 또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나가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네. 모든 게 다 좋은 게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아마 그 글 고민 글 보시는 어떤 주부분은 아, 우리 남편도 제발 4년 좀 있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러면 그리워질 거 아니에요. 박수 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예. 왜 어머니들만 박수 치세요 왜? 왜 어머니들만? 그래서 왜 내 남편은 맨날 집에 들어와. 그러니까 애 먹이고 속 썩이는 보다 차라리 안 보이고 돈 맞으러 와라. 내 애 내 키울게 가정 행복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네. 4년만이든 뭐 몇 년만이든 들어오면 돈만 받아. 그렇죠. 네. 그럼 얼마나 좋아. 내가 들어올 때마다 커피 나게 해줄게. 야, 많은 어머님들이 끄덕끄덕을 지금 한 80번씩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야. 근데 엄청 애처가로 유명하시다고. 맞아요. 내 인생 우습지 않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보면 2009년 8월 22일에 이런 일기를 쓰셨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이 부분. 갑자기 왜 또 이런 걸 또 이해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사연이랑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제 책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제 일기장에 있는 걸 옮겨 놓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그 아내가 이 내용 보고 빨리 빼라 하더라고요. 민망해서 그렇죠. 민망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중간에 그 편집 작가분이 넣었더라고요. 저도 제가 넣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희 와이프 아내에 대해서 일기 쓴 게 제목이 나의 아내예요. 좀 멋스갑니다. 자기 눈에 안경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네. 혼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읽을게요. 네, 네. 보면 볼수록 예쁘고 참으로 귀엽다. 가끔씩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는 웃는다. 아이들에게는 음악도 나오네. 네. 오 좋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내용입니다. 엄마 나에게는 좋은 아내. 빨리 빚 다 갚고 여행 좋아하는 아내와 마음껏 여행 다니고 싶다. 아, 이게 제가 25 빚듬이 있을 때였어요. 아, 그때 쓴 일기시구나. 그때 쓴 일기입니다. 가끔씩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는 웃는다. 왜냐면 제가 그 빚듬이 있을 때 그냥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못했는 이유가 물론 이제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그때 빚진 게 와이프한테 빚을 졌거든요. 와이프가 공무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대출할 수 있는 1억 8천 대출 다 해와버렸어요. 그럼 보통 이혼하면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빚을 졌으니까. 빚을 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사업하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막 와이프한테 참 못쓸지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되게 고맙더라고. 가정도 지켜주고 아이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내분이 그렇게 이쁘시다면서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어, 아기 같아. 지금은 아기같이 귀여워. 그러니까 아내분 얘기를 하면은 되게 웃으면서 계속 어, 네. 행복해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 누구를 닮았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직접 어느 배우분인지 좀 말씀 좀. 최지우 씨 예전에 있잖아요. 와. 겨울 연가 나왔는 그 최지우랑 좀 닮았어요. 이야. 쌤 눈에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 주변에서도 그런 인정? 아니요 제가 보시기에는. 그럼 된 거죠. 그럼 됐지 뭐. 아유, 된 거죠. 배우만 이쁘면 되지 뭐. 그럼 또 다른 문자를 한번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366님, 전한길 선생님, 제가 한국사 심화 1급을 받고 싶어서 계속 도전 중인데요. 네네. 고려시대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네. 혹시 그 고비를 넘길 꿀팁 있을까요? 고려시대가 특히 어렵다. 고려시대 포기하고 가면 돼요. 아, 고려를 넘겨요? 아, 고려 네, 부분만 포기해. 선사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 그리고 근현대사까지 50문항이 출제되거든요. 네. 한능검 시험은. 그러면 60점만 넣으면 컷 통과해요.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로 컷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기시험이 그것처럼 이거는 자격시험이라서 100점 만점이 아니고 컷만 통과하면 되니까 고려시대 힘들면 그냥 짜증나면 넘겨버리면 돼요. 어. 그거 빼고도 80점 충분히 먹을 거 60점에 충분히 여유가 남잖아요. 그러네. 그냥 쿨하게 받아주면 돼요. 명답이 명쾌한 답입니다. 자, 고려 포기하세요. 고려하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예, 고포하세요. 고포. 고려 포기, 고포. 예. 바로 조선으로 넘어가세요. 그렇죠. 예. 삼국시대 이후에 바로 뛰어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고려시대 그냥 하는, 그리고 우리가 수포자는 알지만 고포자는 좀 처음 들어봐요. 고포자. 아, 예. 고려시대 만약에 하기 싫잖아요. 넘어가더라도 그날 문제 보면 또 다음에 고려 세운 건 누구냐? 이승계, 왕건 맞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맞힐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네. 한두 개만 해도 더 맞출 아, 그렇죠. 수 있으면 뭐 보너스가 맞습니다. 되니까. 제가 근데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 번에 다 넘겼거든요. 오. 아 그러면 합격 못하죠. 아예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냥 그거는 역포예요, 역사 포기. 역사 포기. 네. 맞습니다, 저 역포자입니다. 네. 자, 오지수 씨가 지금 욕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네. 한길쌤 저 정신 차리라고 공부 좀 하라고 시원하게 욕 한 번만 해주세요. 아우 제발. 시작됩니다. 오지수! 근데 여기 그 라디오 이거 어유 근데 너무 심한 건 안 되고요. 지금 일단 PD님이 흰 종이 두 장을 네. 들고 서 계시거든요. 그렇죠. 욕을 하고 싶으면 네. 거기다가 이제 오지수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다음에 그 수박 씨발라 먹어라 뭐 이렇게 아 그게 될까요? 필터리? 그게 더 어려운데요, 차라리. 네. 아 그냥 여기라기보다는 저는 그 사실은 전환기를 하면은 이제 욕하는 강사인데 그 욕이 사실은 시벨롬인데 그 시벨롬이 불어예요. 온미남이란 뜻이에요. 불어로. 시벨롬. 오, 놀래라. 네. 그래서 아, 숨뜨겠죠. 금방 네, 기억하니까. 오, 방송에 이거 편집 안 되잖아요. 자꾸 편집 얘기하시는데 다 이미 듣고 계시니까요. 그게 불어예요, 불어. 불어. 예, 그리고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추임새로 이렇게 욕 하는 거죠. 하는 거지. 실제로 욕이랑 상대방 기분 나빠야 그 욕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근데 제가 욕하면은 다 웃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식당의 욕쟁이 할머니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예. 느낌. 예, 오지수 씨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저도 예. 생긴 것도 좀 웃기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곽범진 너무 잘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아, 김태희 잘 생겼고. 감사합니다. 자, 한번 그 오지수 씨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오지수. 정신 좀 차려. 그 난신적자 이런 말 제가 많이 하는데. 어, 그럼.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근데 정이 뭐 때문에 정이 차라리 하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욕해 달라 하면 아이고 지금 이거는 공부를 너무 안 한대요 지금. 어 아 공부를 안 한다고? 네. 공부를 안 하는 건 공부 머리가 없는 건가요? 어 아니요. 어 공부 머리는 어느 정도 해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다 해봐야 돼요. 초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 어느 순간 제가 삘 받아가지고 아 나는 공부야 미쳐봐야겠다 싶을 때 기초가 없으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초중학교까지 어느 정도까지 너무 잘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요 프로를 제가 요거와 똑같은 걸 제가 SBS에 제가 그 좋은 아침 방송이잖아요.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이야기했거든요. 어. 그게 지금 어, 우리 그 SBS 좋은 아침 그 검색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그때 제 했는 한 시간 방송이 있거든요. 아, 그걸 그것만 차라리... 보시면 교육에 대해서는 끝장판입니다. 자, 좋은 아침에 전환길 쌤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빨리 광고를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어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빨리 갔어요. 어 귀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피가 나고 있겠죠.
이제 0044님 전환길 쌤 강의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만약에 잘못 빠졌으면 사이비 교주가 됐었을 것 같다는. 네, 워낙 달변 가시고 말씀 그러니까 잘하시고 쏙쏙 빠져드네요. 네, 그죠? 통하게 되는 그 매력이 있어서 야, 내 인생 우습지 않다도 많이 전에 기부가 된다니까 네. 많이 읽어봐 주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손정원 씨께서 현업에 나와 일한 지 10여 년 만에 선생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그때 제가 생각도 나고 삶의 의욕도 그러네. 올라갑니다. 그 조심이 떠오르는 거죠. 자기 아, 네. 공부할 때 그 마음. 맞아요. 그 또 지금 오늘 조금 어떤 문자를 많이 읽고 고민 해결을 많이 해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사실상 3개 했거든요. 아, 그런가? 3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당분간 방송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컬투쇼는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 그... 아깝잖아요. 아, 네네. 네.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죠. 왜냐면 제가 그 책 아까 말 책 때문에 이제 출판사에 의뢰해가지고 방송 하나씩만 다 나갔거든요. SBS 교양 방송 그 아까 말씀드린 오늘 아침 하나, 그 다음에 그 뭐 예능 프로 하나, 예. ATV 쌈당포. 아 예, 이야기해도 예. 돼요? 예, 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종교 방송 그 CBS 예, 예. 새롭게 아주 하나, 그 다음에 라디오 프로 하나, 그게... 그리고 아이유랑 같이 찍은 그 그 예? 넷플릭스 드라마에 드라마요 예, 예. 하나. 예. 그래서 아이유 씨랑 이렇게 그때. 예. 찍으셨어요? 아니, 아직 오픈 안 됐어요. 아 그때 제가 조금 그거 매니저가 필요하죠. 아직 안 그래서 찍었는데 예, 예. 그 라디오 프로는 요거 하나 그래도 딱 하나씩만 제가 다 나가고 제 원래 본업이 또 공무원 한국사 강의니까 예. 예, 하나만씩만 하는데 오늘 여기에 마지막 프로였어요. 인사를 다 못해서 3분 넘어가서 와! 2시 탈출 컬투쇼다! 출 컬투쇼 3부의 문이 열렸는데 아직 전황희 선생님이 못 가시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에, 깔끔하게 인사가 안 돼갖고요. 네네. 인사하다가 말이 끊어져갖고 예, 다시 오프닝에도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죠? 원래 바로 말씀. 아니 하십시오. 아니 문자 좀 소개를 할까 해서 할까요? 아, 하세요. 네, 김도희 씨가 박찬호 선수 저리 가라 신흥 투머치 토커라고. 네. 지금 박찬호 씨가 시간이 되시면 전환길 쌤이랑 둘이 한 붙어 보시는 그러니까 것도. 제가 18년을 진행했지만 이제 게스트를 모셔서 자 2부 끝자락에 해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 인사를 미처 못 하고 3부로 넘어온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 예. 3부가 되면 새로운 분위기로 털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예.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지금. 느낌이에요. 네. 문혜경 씨께서 한길쌤 2002년 학원 매점에서 마주쳤을 때 저 예쁘다고 과자 사주신 거 아직도 안 잊고 있어요. 그 당시 한길쌤 수업 덕분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돼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02년이면 월드컵 할 때네. 그렇죠. 2002년이 네. 20년이 지났는데. 어렸다고 과자를 사주신 거 보니까 어린 친구인 거 같았던 거 같아요. 저는 그 제 개인 또 좌우명이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 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와. 그래서 주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걸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네. 사업에서 다 망했죠. 아, 너무 그 얘기는 일부에 사업 망한 얘기는 학원도 일부에 세 번 언급을 앞으로도 사업은 네. 안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무조건 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글 올려오신 분도 아마 과자 사주셨다는데 저도 무조건 학생들 뭐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 과자를 네네. 그리고 이분은 지금까지 못 입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 20년이 지났는데 예. 저는 또 이것도 아닌가 싶어.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잖아요. 예, 예. 네네, 맞아요. 우리 다른 말은 아끼더라도 칭찬은 가급적 많이 해주면 예. 고래도 춤추는데 인간인들 어떻게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말이 그래서. 많으시네요. 진짜. 아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 프로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칭찬 진짜 많이 해주고 맞아요. 이러면은 칭찬 내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바꾸기도 하고 불행한 기억... 삶을 행복한 삶을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도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마지막 문자를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문자.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말고 최재훈 씨하고 이재율 씨 이걸 못 모실 것 같아요. 잠깐 홀드 할게요. 근데 최재훈 씨, 씨 나온다 했어요? 예, 최재훈 네. 씨 진짜 팬이세요. 팬, 완전 왕팬입니다. 아 그래 잠깐만큼 좀 계실래요? 아, 진짜 일단, 제가 일단은 최재훈 씨의 네. 잊을 수 없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일단은 문자를 하나 이해 랩소들이 있고 네네, 그, 아 저기 계시는데 계시는 지금 사구팔사님 한길쌤 아, 예. 저 대구에서 2002년에 예. 수능 사탐 강의 들었던 학생입니다. 지금은 저도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쌤이 됐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 주시는 쌤 존경함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뭐 속스럽습니다. 아니 시간이 되시면 최재훈 씨 보고 가시죠. 아, 네. 그래도 지금 이 방송 라디오 생방송이라면서요. 예, 예 괜찮아요. 네. 지금 빨리 제가 사라져야 최재훈 씨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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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최재훈 씨가 더 훌륭하신 분인데. 아니, 누가, 에이, 누가 더 훌륭한이 어디서? 우리 다 일존데. 아, 그렇죠, 다 일존. 어, 맞습니다, 일존. 아. 그 인간은 다 똑같고 다 가치가 있다고 하고 누구는 높고 낮고를 이렇게 나 아니요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 상대방은 그렇습니까? 항상 저보다 더 예, 예. 언제나 더 존중하고 더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네 문자가 계속 오네요. 0366 현장 방청 중인데요. 지금 출입구에 3부 게스트분들 대기 중이신 것 같아요 라고 네. 제가 계속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분한테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최재훈 씨 진짜 제가 좋아하고 노래 지금 고음 끝장판이에요. 그분 그렇지 힘들 때 그 노래 많이 들었어요. 노래 한번 불러. 비엘 없어서 시작 떠나가요. 떠나가요. 그 너무 고음이라 제가 못 불러요. 조금 낮춰서 불러. 낮춰서 부르면 되잖아요. 네, 떠나가요 이렇게. 낮은 대로 임하신다면서. 예. 음치. 아 진짜 그 비엘 없어 근데 우울증이라는 노래도 있거든요. 떠나는 사람을 위하여라는 노래도 있고 저기 전한길 쌤 죄송합니다. 네. 따로 대본을 받으셨나요? 혹시 본인 대본 따로 대박이다. 최재훈 씨 입장합니다. 최재훈 씨 들어오셨습니다. 진짜네요? 네. 와 못 참고 못 참고 들어왔습니다. 야, 야. 일단 거기 앉아요. 그 끝에 예예 이 쌤. 지금 아직까지는 메인이 우리 전한길 쌤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직 안 가셨기 때문에 예, 예, 예. 네. 아 진짜 팬이었대요 최재훈 씨. 아 저도 팬이라서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사실은 얼굴을 못 뵙고 갈까 들어올 때 이제 소리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오신 줄 알고 미스네가 어쩐 일로 이랬는데 얼굴 딱 뵙고 바로 알아. 어떠세요 전한길 쌤 우리 실제로 보셨는데. 아 진짜 저는 이제 방송에서만 있잖아요. 네. 또 많이 네. 봤거든요.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봤고 생각보다 많이 크죠? 아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그냥 늘 칭찬을 하세요.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공중파의 힘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강의를 사실 저는 뭐 아직도 배움은 뭐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꼭 들어야 되는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네. 한국의 역사니까 뭐 네, 그렇죠, 알면 그렇죠. 좋죠. 뭐. 근데 가끔 이렇게 그 우리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 말씀을 정말 시원시원하게 그럼, 맞아. 하시는데 오늘은 이게 공중파라서 그런지 표현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섬세하시고 생방송이, 굉장히 생방송. 부드럽고 생방송이야. 그러셔가지고 생방송을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또 그 선생님이 못 뵙던 모습을 보니까 예, 예. 새롭습니다. 지금 재훈 형님께서 살살 그렇게 또 자극하시면 예. 또 쌤 또 모터 바로 돌아가거든요. 아이 예. 제가 자극했나요, 선생님? 예. 죄송해요. 아,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영광이기도 하고요. 와 지금 게스트들이 그냥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가는 거예요. 개그맨 이재율 씨 아세요? 아 이재율 씨.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이게 적당히 끝날 기미가 보여야지. 기다렸다 들어오는데 아예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지금 다 모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제 한번 모셨을 때 저희가 뽕을 뽑아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예. 바뀌었네요 전환길의 힐링 캠프로. 예, 예. 근데 사실 위에서 지금 녹음하던 피식대학 김민수 씨도 지금 내려오고 싶다라는 아이고. 또. 네. 아니 선생님이 혹시 이 이후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오늘 수업밖에 없어 수업. 아, 노량진에 수업 몇 시? 노량진에 몇 시에 가세요? 저녁. 저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많으시네. 기다릴게요. 네. 시간이 되시네요. 예. 네. 그러면 상품 소개하고 근데 사부까지 같이 가시죠. 같이 가자. 네. 아, 좋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희쌤. 네. 진짜 한마디로 인사를 좀 한마디 해주시고. 네. 실제로 제가 그 다른 방송 프로에도 지금 출연 제의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유퀴즈도 안 나가셨습니다. 뭐, 네.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유퀴즈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꼭 여기 마지막 방송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나왔는데 제가 저는 라디오 방도 처음이자 또 마지막인데 또 라이브라서 또 다른 매력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이 프로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이끌어줘서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윤 씨랑 곽범 씨 되게 고맙고 또 저 존경하는 또 최재훈 씨랑 오셨는데 예. 잘해 주시고 재훈 씨도 마찬가지로. 네. 네. 아 이대로 지금 한기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가시는 길에 인별그램 라이브로 키실까봐 좀 걱정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는 꼭 남기고 오십시오. 마지막 메시지. 언제나 우리 모두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 1조 원 늘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되면 본인이 행복해지고 너무 좋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전환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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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요. Here we go. Here we go. 에러. 에러. 에러.